3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Today 끊어보세요. 오늘날 It often seems. 자, seems는 뭐뭐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It often seems. 종종 보입니다. 이런 뜻이야. 뭐인 것처럼 seems 다음에 나오는 말인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We remember very little.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It seems 다음에 that 주어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보인다. Very little. 자, 여기 little은 부정의 의미예요. 부정, 즉 거의 없는 이란 뜻이야. 즉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생각을 해봐야죠. When I wake up, 아침에 일어날 때, the first thing I do, 자, 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내가 하는 첫 번째 것, 즉 내가 맨 먼저 하는 일은 is check. 자, 체크하는 것이다. My daily planner, 나의 일일 계획표를. 커마가 나오죠. 커마가 나오고 위치가 나오면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죠. Which remembers my schedule. 그것이, 즉 나의 플래너가 remembers, 기억한다라는 거죠. 즉 기억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나의 스케줄을. So that I don't have to. 자, so that은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I don't have to,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기억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뭐 그렇게 기억할 게 별로 없구나. 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그냥 계획에 따라서 하지 기억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글쓴이의 의도예요. 현재까지. 자, When I climb into my car, climb이 원래는 올라가다라는 뜻이죠. 근데 When I climb, 내가 올라갈 때, 즉 어디 올라갈 때? 나의 자동차 into my car. 끊어보세요. 자, 내가 자동차에 올라탈 때 말이죠. I enter, 내가 누른다. 여기 enter는 그 입력한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I enter, 내가 입력한다. My destination, 나의 목적지라는 뜻입니다. Destination. Into the GPS, GPS 장치. 그쵸? 자동항법 장치죠. GPS 장치에다가. Whose spatial memory supplants my own? 자, whose는요. 그것의라는 소유격, 그쵸?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whose가 이렇게 연결해서 관계대명사로 사용될 때는 그것의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것의, 즉 GPS의, GPS의 spatial은 공간의라는 뜻이에요. 공간의, spatial, 공간의 memory는 supplants. 자, supplant은 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그래서 심는다. My own, 나의 것을, 즉 나 자신의 것. My own, my는 나이죠. own은 자신의. My own, 나 자신의 것을 밀어내고 대신한다는 뜻을 가는 supplant. 알겠죠? supplant, 밀어내고 거기다 심는다는 거죠. When I sit down to work, 내가 앉아서 일하기 시작할 때, 이해되니? 네. I open up a notebook을 펴니다. That holds the contents of my interviews. 나의 인터뷰들에 대한 이 되고 있어요? 내용을 담고 있는, hold는 담다예요. 그 노트북을 담고 있습니다. The contents, 내용이에요. Of my interviews, 나 인터뷰. Now, 이제 thanks to, 뭐뭐 덕분에라는 뜻이죠? Thanks to, 뭐뭐 덕분에, 인터넷 덕분에 I rarely have to remember. Rarely는 거의 뭐뭐가 아닌이라는 뜻이야. 내가 거의 기억을 할, remember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Anything, 어떤 것도 more than the right set of search terms. 뭐 이상으로는 more than, 이해됐어요? More than, 뭐 이상으로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 The right set. 자, 적절, 이 right는 적절하네요. 적절한 set. 뭐 세트는 조합을 하는 거죠. Search terms, 검색 단어의. 오케이? 적절한 세팅, 세트. 이런 거 이상으로는 말이야.
to access humankind's collective memory. access 접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접근하다. humankind's 뭐 인간의 저 인류의 그 collective memory 공동체적 이런 뜻이죠. collective memory 총체적 이 총체적 기억.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collective memory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오케이. collective memory에 접근하기 위해서 말이야. growing up 자 growing up은 뭐 자라나면서 뭐 이런 뜻인데요. 자라날 때 밑줄 보세요. 분사문이에요. 자라날 때 In the days when you still had to press 7 button to return a clock your rotary and dial In the days 그때는 이렇듯 자라날 때 그러니까 옛날에 자라날 때가 되는 거죠. 자라나면서는 하면서 커머가 나오고 in the days가 바로 자라날 때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든요.